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일하고 있는 투자 생태계 혹은 창업 생태계가 누군가에게는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인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저희 회사와 제가 하는 일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SOPONG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에게 투자를 하고 엑셀러레이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설립되었고요. 약 한 1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약 36개 회사에 투자해서 잘 키워내고 있고요. 그 특별히 이제 저희가 투자하는 분들을 사회적 기업가 그리고 소셜벤처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창업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특별히 그 문제가 사회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창업과 투자가 사회 문제 해결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1년에 한 10개 회사 정도 현재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엑셀러레이팅을 굉장히 밀착해서 합니다. 거의 그 팀들하고 데일리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정말 팀들하고 매일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하면 못 믿으시는데요. 정말 매일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그래서 정말 팀들하고 징글징글한 관계가 될 때까지 하다 보니까 그 한 배치가 끝나고 나면 다들 번아웃이 돼서 보통 거의 한 달 동안 회사를 쉽니다. 그런 체계를 하고 있고요. 10개 투자하려고 보면 연간 평균 한 300개 회사는 실제 만나야 되더라고요.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그 여러 선진국들이라고 부르시는 나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등에서도 많은 나라에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 혹은 상대적으로 좀 사회적 활동이 제약받는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투자 생태계, 기업 생태계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긍정적인 건 이런 추세가 조금씩은 완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숫자를, 이 현황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창업이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혁신적이어야 되고 가장 개방적이어야 되고 가장 창의적인 공간이어야 되는데 이 공간이 여성들에게는 불리한 곳일 수 있겠구나, 여성들에게는 차별의 공간이 될 수 있겠구나, 여성들에게는 배제의 공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여기서 저희 문제의식이 시작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미국에 저희 심사역들 파견하기도 하고요. 돌아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젠더 관점의 투자라는 건데요. 사실 젠더 관점의 투자를 얘기를 하려면 젠더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또 미투 운동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좀 익숙해진 단어잖아요. 근데 젠더는 아시다시피 사회적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의식적으로 여성 창업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편견에서부터 자유로워 보자 라는 얘기인데요. 이 다섯 가지 이야기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 부끄럽게도 저희 회사가 작년 말에 우리 안에 이런 편견이 존재한다라고 스스로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모여가지고 자아비판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저희 회사에서 나온 인지적 편견이었는데 미국에서, 유럽에서 나온 여러 자료들을 공부를 해보니까 투자 생태계, 창업 생태계에 존재하는 여성들에 대한 인지적 편견이 동일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게 정말 진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건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젠더 관점의 투자는요, 우리가 안경 쓰면 뭔가 잘 보이듯이 젠더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투자, 젠더라는 안경을 쓰고 기업가를 바라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더 명확하게 보이겠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없어진다거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창업가들이 보인다거나 그래서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젠더 관점의 투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좀 앞서간 미국의 여러 학자분들 혹은 여러 투자자분들이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젠더 관점의 투자를 투자자 간다는 것은 여성에게 자본 접근성을 늘려주고 심지어 자본 접근성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 제품과 서비스 자체가 이미 사회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여성에게 기울어져 있는 그 운동장을 좀 더 바로잡을 수는 없는지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만나는 창업자들에게도 성장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도 젠더적 관점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걸 적용을 해봤어요. 올해 상반기에. 그래서 투자 평가 기준에 젠더 관점을 넣었고요.
서류평가, 뭐 사전 엑셀러레이팅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심지어 서류평가 때는 경영진 2명 이상이 여성인 경우에는 서류 합격을 그냥 유선검토하는 대상으로 매우 공격적으로 넣었고요. 실사, 투자심의, 투자 계약을 할 때도 모두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든 결과가요. 놀랍게도 올해 상반기 저희가 물론 6팀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크지 않은 숫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6팀 중에 절반이 여성 창업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허락을 구하고 미리 공유를 드리면 아산나눔재단에서 하는 정주영 창업경진대회가 있었잖아요.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서 젠더 관점의 투자를 이번에 적용을 하셨거든요.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받아든 결과가 작년에 2배 이상의 여성 창업자가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라고 실제 숫자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건 아마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를 하시는 분 조만간 다시 공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앉아계신 뭐 동료분들, 선배님들에게 이런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젠더 관점에서 투자를 하자. 그리고 앞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에서도 연사 비율이 여성 연사 비율이 4%가 아니라 더 올라가야 된다. 네. 10%까지 올라가야 된다. 네. 10%까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충분히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우리가 하는 수익률에도 영향을 줄 거다. 이건 전체 기업 데이터더라고요. 여성 대표인 기업과 남성 대표인 기업을 비교했을 때 여성이 대표인 기업의 순이익률이 2.1배고 부채 비율은 1.2배 더 낮다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모수 자체가 좀 적거나 혹은 비교를 해보면 남성 기업에 비해서 여성 창업자가 만든 회사의 규모가 좀 더 작다라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 데이터적으로. 그렇지만 저는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숫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도 투자 성과를 분석을 해봤더니 남성 창업자와 남성 투자자가 만났을 때 수익률이 가장 낮더라 라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역시 뭐 재현주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여성 창업자의 모수가 적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여성 투자자의 모수가 적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이 역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숫자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는 투자가 누군가에게는 차별, 누군가에게는 배제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